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갑자일이 되겠고 오늘의 일지는 갑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5월 순차적으로 미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4월, 5월 같은 경우는 4, 5월 같은 경우에는 화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이따 미월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월은 이제 화도왕 아니면 이제 토왕절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또 갑목의 4월이라든가 5월 정도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이 된다 안 된다, 통근이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월은 통근이 됩니다. 미월은 통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미는 통근이 되지만 여기에 목의 고지가 되죠. 고지라고도 하고요. 고장이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하기 때문에 갑목이라든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목의 고지에 인묘를 하게 되면 인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들립자 묘지 묘자죠. 그래서 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간이 묘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다 개구라입니다. 그거 포태법을 잘못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4월 5월에 통근 안 되는 것보다는 미월에 통근되는 것이 오히려 일간이 월령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면 장점인 거지 인묘 묘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냥 포태법상의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일간이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죽었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역시나 안 된다 하수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갑목 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일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뭐 숫자 뭐 먼저 나왔다고 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 개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첫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봤을 때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 우리 강원도 사투리에서는 난구라고도 합니다. 소나무, 대나무, 난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 갑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 기질이라는 건 어떤 거죠? 큰 개념, 아주 굵직굵직한 개념, 단단한 개념, 곱고 위로 향해서 자라나는 아주 우직한 개념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또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비해서 큰 개념의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할때 뭘로 비유한다?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대자 숯불 림자 나무 목자를 써서 대림목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작은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큰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까? 당연히 큰 나무죠. 소나무라든가 아까 말했던 소나무, 참나무 같은 경우, 뭐 전나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목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갑목이라고 하는 특징 금방 말씀드렸지만 단단하고 곧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솝우화에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는데 참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은 자기가 버틸 정도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때 자기가 부러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뭐 참나무 단단하고 좋습니다. 근데 갈대 있죠, 갈대. 갈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을목,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갈대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큰 바람이 불어도 갑목인 참나무는 부러지더라도 갈대는 부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솝우화의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연상해 보게 되면 이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단단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다. 동양 지목으로서 동양 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 이 되겠습니다.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산에 있는 나무를 저절로 제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나무를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작벌적 베어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을 가지고 갑목을 작벌해 내야지만은
동양의 제목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목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내일 공부하겠는데 간단히만 설명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죠. 음목. 그리고 감목이 대리목이었다라고 하면 을목은 화초와 같다. 양류목과 같다라고 해서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이솝우부에서는 갈대 같은 개념. 그다음에 좀 우아하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 꽃을 피우는 화목이라든가 으로도 이렇게 볼수 있죠. 화목은 한자를 잘 써야 되는 것이 화목 이렇게 쓰면 꽃나무가 되는데 화목 이렇게 불화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게 되면 이건 뗄나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을목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 화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가 아니고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을목은 병화와 계수로서 배합하는 것을 좋아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갑목도 4월, 5월 때 공부했지만 미월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계수라든가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주 전반이 화가 왕하게 되면 술을 써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수 또는 임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입니다. 드디어 소서절이 지났고요. 소서절이 지나면서 뜨거웠던 5월에서 이제 미월로 넘어왔고요. 다음에 소서와 이제 대서가 좀 있으면 이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소서를 기점으로 해서 5월과 미월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 남방이면서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는 정남쪽이 되는 것이고 미는 남서쪽이 되겠죠. 미월은 어떤 쪽 남서쪽이 된다. 그래서 방향 같은 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사오미월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월은 초여름, 오월은 중하라고 말씀드렸고 미월은 무하라고도 하고요. 만하라고도 가득 찰 만자 여름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뭘 어떤 표현을 할까요? 개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하 끝 개자를 써서 개하 그러면 늦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미월은 늦여름이다. 그래서 뭐안 더운 것이 아니라 역시나 고온 건조한 것은 뭐 4월, 5월, 미월 못지않게 뜨겁고 건조한 것이나 4월,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 근데 그 토는 어떤 토?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는 어떤 토? 건토. 마른데 뜨거운 모래. 뜨거운 모래 같은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모래.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에 예를 들어서 미월에 갑목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모래 위에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에 갑목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만 갑목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임수, 계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을 얻어서 갑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미월에 오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화 같은 것을 봐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4월, 5월과 같은 그런 한여름의 그런 갑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갑목 마찬가지로 5월과 동론해서 계수를 얻어서 갑목을 갖다가 윤목한다 그러죠.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고요. 그다음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또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수가 미월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것으로서 계수를 생애 줘야지만 사주의 전반적인 짜임이 구성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미월의 갑목의 임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등등등등을 봐서 갑목 일간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경금과 정화를 쓰고 술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미월의 갑목이 계수를 쓰고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쓰게 되지만은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월만 하더라도 바로 신월로 넘어가는 가을의 단계에 접어들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갑목이
왕의 직에 되면 뭘로 쓴다? 동양의 제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정화를 아울러 쓸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한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국이 형성됐을 때는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명리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들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또 옛날에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원칙이라는 게 생겨요. 원칙. 아, 미월은 이러한 원칙이 있구나. 인월은 이러한 원칙이 있구나. 인월의 간목, 묘월의 간목은 이러한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싹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뭘 하냐면, 아, 일지월장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한 단계를 넘어갔구나라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를 누가 참고 버티냐에 따라서 명리를 이제 나의 학문으로 만드냐 그렇지 않고 남의 학문으로 남아 있느냐 차이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타로 같은 거는 이제 뭐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다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상 잡다한 술수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다가 명리학이 안 되니까 여타의 것들은 이제 전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명리학을 접어두고 그거 하면 잘될것 같으냐 아니죠.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에 입문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명리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폭넓은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육임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기문이라든가 뭐 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어렵고 난해한 학문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원칙이다. 원칙은 뭐냐? 어려운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이상한 잡기술만 계속 배우다 보면 10년, 20년이 돼도 명리학은 나의 학문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 명리 공부했는데 사주 못 보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칙,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명리를 나의 학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갑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적인 짜임과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 오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됩니다. 양목. 그다음에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음토가 되죠. 지지로 진술축미 토 중에서 양토는 진토 술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양대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죠. 자가 되죠. 아, 극자가 되고 내가 극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인 이거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자가 식상이 아니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식상이 아니고 이걸 재성이라고 표현하죠. 재성. 죄송합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재라고 하는 것과 편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그죠?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되면 정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건 편재가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양 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재가 됩니까? 편재가 됩니까? 정재가 되죠. 정재격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갑목이 미중에 있는 을목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미월은 토가 왕하고 갑목 일간은 목은 약하다라고 해서 재다 신약 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그죠? 또는 신약 재
왕이라고 합니다. 신약재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가끔 이제 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별격이라고 하는데, 잡기, 재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잡기, 재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갑목이, 미를 보게 되면, 미를 보게 되면 여기가 뭐냐면 재성이 되는데, 잡기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갑목이 미를 보게 되면은 재성이 되는데 재성이 닫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충이 되는 경우에는 재고가 열려서 큰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요 갑목이 미를 태어나게 되면 잡기 재격이라고 해요. 잡기 재격이라고 해서 이걸 좀 약간 특수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은 재다신약이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재성이 왕해지고 오히려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되고,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잡기 재격, 잡기 관격, 잡기 인격, 잡기 재관 인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별격 이런 거 너무 이건 쓸데없는 이런 어려운 거 신경 쓰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명리를 잘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 가장 쉬운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10점격을 말씀드렸어요. 10개의 10점격이 사주를 보게 되면 거의 80% 이상 그냥 10점격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굳이 1년에 한 번,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는 그런 전 쓸데없는 격국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머리 싸면서 8시간에 10점격을 좀더 공부하는 것이 명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솔직히 몰라도 되고요. 저는 사주를 볼때 이거 가지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명리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 해서 나의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재능이라고 할까, 나의 어떤 유식한 어떠한 것을 폼생폼사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사주 볼땐 제가 봤을 땐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미월이 태어나게 돼 그냥 정재격의 재다시냐 이 정도만 갖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재다시냐 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일간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한 갑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갑목을 도와주는 것은 계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수생목해서 갑목을 생주에 주든가, 아니면 지지로 뭐 임목이라든가 화끈하게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신왕 재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월의 갑목이 지지로 임목 묘목을 보게 되면 사주 배합법 좀 달라지죠. 이때는 정화 또는 정화 원칙론적으로 가서 정화와 경금을 쓰게 되는데, 목이 왕하면 경금을 먼저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금이 왕하면 정화를 먼저 쓰게 되는 것인데, 미월의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계수 화가 왕해지게 되면 계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임목을 얻었습니다. 갑목이 미월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인을 보게 되면 갑목이 인까지 얻게 되면 갑목이 요거는 약하지 않다. 인묘돼서 나쁘다가 아니라 원령에도 통근했고요. 그다음에 연지에도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경금 정화를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하죠. 자, 미월만 놓고 봤을 때 요거 제가 정재격의 재다신약이라고 했는데,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미중에 있는 지장간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자, 미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 하면, 자, 정화, 을목. 그래서 을목이 통근한, 갑목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토가 있는데, 초기인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가 격이 되죠. 상관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관격.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격인데, 재성도 상관생재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단 중요한 거,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임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있기 때문에 이 상관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얻는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별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임수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민년 정미월의 특징은 뭐다? 정화하고 임목하고 정임 한 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임수가 묶인다, 서로
탐합함으로 인해서 묶인다라고 하는 것, 즉 정화도 쓰임이 없어지게 되겠고 임수도 쓰임이 없어지게 되니 경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로서 갑목을 생조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아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일지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잠이 원진되니까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수를 얻게 되면 갑목에 뿌리를 배양할 수 있고 미토가 건토 마른 땅이었는데 자수가 첩신되어 있으면 미토가 어떤 땅이 된다? 그죠? 약간의 습토화되기 때문에 갑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이 보면 무조건 원진 아주 자동으로 나오죠. 잠이 원진, 인유, 원진 이런 것이 바로 팍팍 나오기 때문에 좋은 점을 못 보고 그냥 원진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미월의 갑목이 약할 것 같지만 임목까지 얻어서 일간이 약하지 않다. 자수가 있어서 갑목을 생조해 주니 갑목이 튼튼하니 뭐다 경금으로서 갑목을 갖다가 뭘할수 있다. 작벌해서 그래 동량의 제목을 쓸 수가 라고 봤을 때 생색에서 경금 보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갑목이 통과를 다시 하나 투출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갑목 자체가 왕해지는 그런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것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겠고요. 자수가 있고 다시 자수가 있죠. 그래서 미월에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죠. 아직은 대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월이기 때문에 자수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는데 경금이 있었다고 하면 갑목을 작발해서 동양 지목을 쓸수 있는 용도가 있었을 것이나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미월의 갑목이 그냥 저기서 잘 자라고 있다 정도의 그런 개념. 자, 경금은 두 가지 용도예요. 차라리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거나 또는 경금에서 작벌해서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갑목으로서 용도가 크게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인시 또는 정미시까지 볼 수가 있겠죠. 병인 정미시가 되게 되면은 임목을 다시 하나 밟고요. 갑목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 병화 갑목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었으면 작벌이나 작벌해서 동양지목을 쓰는데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얘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시나 마찬가지로 튼튼한 나무가 산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물도 충분하게 이 정도면 있고 햇볕도 장렬한 태양이 있으니 지금 밖에 나갔을 때큰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요거 정도 되면 금순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요 수도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자수 하나 가지고 뜨거운 여름을 지내야 된다, 목을 지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병호대운 을사대운 정도는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무난한 정도의 사주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정묘 같은 경우는 좀뭐 차라리 병인시가 낫지 정묘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무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자수하고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토하고 자진 합수가 되죠. 그래서 수기가 많아지게 되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정제 이거는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재성도 세력, 신앙재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가게 되면 재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화운 가게 되면은 좀 수기가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경호시 같은 경우는 경금을 얻어서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쓸수 있겠으나 요거 좌우상충이 되죠. 그래서 수의 기원원이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좌우상충이 되면 일지궁과 시지궁이 충돌하는 것은 내 가정궁과 또내 자식궁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됐을 때는 무조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나무가 우중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계유시는 무조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생 바람직한 것이 되겠고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남자로 태어나서 금순으로 가지 말고요. 을해시가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여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국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월에 임목까지 있고 갑목까지 갑목이 왕이기 때문에 경금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데 경금을 요 경호시가 됐을 때이 경금 써야 되는데 자오충이 돼서 이 경금을 쓰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난한 생신은 뭐 병인 정묘시가 됐을 때는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서 어디로 간다? 그죠? 금수운으로 가면 나쁘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뭐 임신 계우시라든가 그래도 수가 너무 많죠. 의례시라고 하면 이때는 여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